lagi. Kembali. Lagi. Apa kabar? Ne,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소울 R&B 가수 아그네즈 모시의 새로운 음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음악을 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벌써 기대되네.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620만회더라고요. 6200만회만 찍고. 6200만회요? 네, 네. 10배네요. 와, 진짜로 정말 대형 가수가 맞긴 한가 봐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뵙지 않았었나요? 아, 그쵸. 그때 우리가 다이아몬즈라는 걸 봤었죠. 라이브인데. 네, 맞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둘 다 정말로 약간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이번 노래도 이제 미리 조금 조사를 했더니 제목부터가 약간 싶고 노란 딱지가 붙을 것 같은. 가사를 봤더니 그 fucking이라는 단어가 fuck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fucking 어이. 일단은 뭐 들어보질 못했으니 빨리 들어봐야 되겠죠? 사투 애들아! 피가! 넌또! 넌또! 아! 오. 어? 치타! 치타 느낌 있다, 그치? 카리스마 있어. 오, 어디야? 와, 모르겠어. 반지 봤어? 그렇게. Directed by Agnes Mo and Agnes Mo가 directing 해 이게 그 샘플링 같은 멜로디죠? 그쵸 그쵸 원곡에 빛발 이거 너무 멋있는데 비보에 사격찬 받으셨네요. 너무 멋있다. 우와. 카리스마 뭐? 다 춤추고 있어. 여자 대부 같은 이런 안무 우리 다이아몬드 무대 영상 봤었죠? 아, 진짜 멋있어. 진짜 와 머리 봐. 너무 섹시하다. 멋있어 이거 뭐 다 멋있어. 와. 제대로 펑키 하신데? 표정 봐. 야, 오, 너무 좋아 미쳐. 진짜.
이러고 가자. 오. 좋아할래요, 남자친구. 와. 너무 와. 섹시하다. 진짜. 와,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한 영상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촬영장 컨셉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뮤직비디오가 되어 있고 일단 너무 진짜 강한 이제 여성의 느낌이 났고 그리고 약간은 조금 선정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영상의 뮤직비디오에 뭔가 15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 약간 그럼 이것도 15세 이상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도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썼었고 영상이 시작됐었을 때 문이 열리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됐다가 마지막 로켓 끝났죠. 쫙 다쳤잖아요. 그렇죠. 약간 영상 촬영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통일감을 주잖아요. 그런 걸 되게 어떠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이 릴리즈 되기 전에 약간 아그네즈 모 씨가 SNS에 어그로성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Fucking Boyfriend라는 이제 문구 글귀와 함께 본인 셀카를 올렸는데 네티즌 사이에서 아그네즈 모가 남자친구랑 싸웠나? 아니면 아그네즈 모가 남자친구가 있었어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노래가 나오기 전에. 네 맞아요. 와 이거 괜찮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아그네즈 모의 아마 새로운 앨범의 제목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 인스타는 왜 아무도 안 보지? 우리 아빠가 봐요. 아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The Bird and Bee의 Fucking Boyfriend의 이제 일부를 차용해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주었잖아요. Would you ever be my, would you be my fucking boyfriend? 원곡에서는 약간은 몽환적이면서 그 신스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해서 약간은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 좀 밝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퓨어한 느낌. 그렇죠. 네. 약간 이 노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잡히나요? 싸비에 보시면 아그네즈 모 씨가 샤우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샤우팅을 하면서 그거 또 그냥 샤우팅이 아니야. 디스트 딱 하고 일렉 기타 나오듯이. 맞아요. 디스토션이나 퍼즈 계열 그런 쪽을 써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변조를 시킨 거죠. 좀 더 거칠게. 그래서 그런 사운드와 잘 믹스가 되게 원곡에서 가져온 사운드 샘플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넣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또 찾아봤더니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 이제 공감이 되셨어요? 뭐 공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아그네즈 모 씨한테 이렇게 좋다고 관심을 표현하고 했으면 뭐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거기 남자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장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그네즈 모 씨가 얘기했어요. 나는 차도했고 슈퍼스타인데 나 조급하지 않아? 너 내 남자친구 할래?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잖아. 약간 아그네즈 모 씨의 분노와 약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있는 그런 음악 같았어요. 재력 있고, 이쁘고 섹시하고, 귀엽고, 아이디어 뽑고, 엄청 노래 잘하고, 예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막 하네. 아무튼 이렇게 제 스타일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그네즈 모 씨의 남자친구가 되시겠어요? 한 280번째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이제 여자들이 있죠. 힙합 하시는. 그렇죠. 저는 치타 씨와 섹시한 이제 그 제시 씨가 생각이 났거든요. 맞아요. I can feel my number. No matter I'm not attitude. 나 맘에 들어. 그런 내 attitude. 내가 봤을 때 그거 완벽해 봐도요. 하지마 그럼. I can feel my number. 낯선 난 노노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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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두 분 색깔을 다 담고 계세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래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창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그네즈 모 씨의 그 다이아몬드에서 1차 충격을 받았었고 오늘 또 그거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2차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음악은 또 얼마나 강렬할지, 혹은 아예 반전의 느낌으로 청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좀 완전 소름 돋겠죠? 일단은 우리가 리뷰를 조금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잘 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오! 하리니! 에서! 빼! 디치니! 에서! 마냐! 다시! 따다!